자, 이번에는 감께 술을 보겠습니다. 아, 술을 보겠는데요. 자, 한번 더 가볍게 보도록 하시죠. 자, 1번 건께, 2번 택께, 3번 리께, 4번 진께, 5번 손께, 6번 감께 있죠. 6번에 감께고, 이거는 뭐다? 술을 의미한다. 자, 위에, 자, 이게 쭉 8개가 쫙 이렇게 있죠? 8개가 있고, 자, 이렇게 쭉 있고, 여섯 번째가 감괘고, 이거는 수라고 읽는다. 그럴 때, 자, 좌측. 그렇고, 좌측에 보면, 자, 1번이 검괘죠? 검괘고, 뭐라고 있죠? 천이라고 읽는다 그랬죠? 그러면, 수천, 뭐야? 수천. 수천. 그래서, 감괘가 일감수 중요한. 그러면은 이거죠. 자. 그 다음에 이게 수천이죠. 수천 뭐죠? 이게 수천 수 수위와 공급할 때 수천수입니다. 수천수. 자, 두 번째가 택계죠. 택계는 뭐라고 읽는다? 택이라고 읽는다. 택이라고 읽고 뭐라고 읽는다? 수택절. 절도가 있다. 절도가 있다. 수택절 이렇게 읽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니께죠. 니께는 화죠. 자, 수화. 수화기제죠. 수는 위에 있고, 하는, 화가 밑에 있으니까, 화는 위로 올라가고, 위에 있던 수는 내려오고, 서로 섞이죠. 그래서 수화기제. 수화기제. 네 번째가 진께죠. 진께는 뇌로 있죠. 그러면 수레 준.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손깨죠. 손깨는 뭐죠? 풍으로 있죠. 그러면 수풍 정. 자, 우리가 헷갈리지 말아야 될 게, 자, 수, 풍. 이건 뭐죠? 수풍 정이에요. 우물정자예요. 그 다음에 화, 풍, 이것도 있죠. 똑같은 정으로 읽어요. 우리도 똑같은 정이고. 위에가 수풍정, 화풍정. 똑같은 정인데, 요건 뭐죠? 불이 있고 밑에서 바람을 넣어줘서 불을 막 때운 거라죠. 뭘안 넣었죠? 솥에다가 뭐를 끓인다. 음식을. 그래서 솥정을 쓰시면 되죠. 솥정. 솥정. 자, 같은 정이다. 화풍정, 수풍정. 같은 정이에요. 그렇지만 수풍정은 뭐다? 밑에서 바람이 있어서, 물 밑에서 바람이 일어나서 물이 막 올라오게 하는 거니까 뭐예요, 이거는? 우물이죠, 우물. 온천. 온천수만큼 기포 막 올라오잖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그러니까, 풍. 둘다 바람이 밑에 있지만 위에 물이 있으면 어떻게 된다? 밑에서 기포가 막 올라와가지고 우물이 되고, 물이 올라오는 우물이 되고, 화풍정은 밑에서 바람이 막 불어서 불을 어떻게 해요? 드세게 막 살려주죠. 이것을 우리가 화풍정이다. 근데 같은 정이지만, 이 한자는 다르다. 우물정자와 솥정자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6번이 뭐죠? 6번이 감께죠? 6번이 감께. 자, 이거는 수죠. 그러면은, 중수. 좀 헷갈리죠? 중수, 감. 또는 감, 위, 수. 이렇게 두 개로 읽죠. 자, 이거는 우리가 수수 읽으니까 수가 두 개라는 거죠. 중수. 그래서 감이 된다. 이렇게 되면 되고. 7번이 감께죠. 감께는 뭐죠? 산이죠. 그러면 수산, 뭐죠? 수산. 산 위에 물이 있다. 그러면은, 이 지체되는 거죠. 건, 수산건. 쩔룩뚝발이 건. 이게 뭐죠? 지체를 의미하는 거죠. 이게 찰한자 이거에다가 발족자를 쓰는 거죠. 건, 수상건. 그 다음 8번이 곤깨죠. 곤깨는 뭐라고 했죠? 지로 있죠. 자, 수지 뭐라고 했죠? 비예요. 수지비. 자, 수지비가 있고 또 비가 또 있죠, 우리가. 헷갈리는데. 자, 첨. 지, 뭐죠? 이거는 비예요. 이 비예요. 이 비.
천지비. 자, 위에 천지비가 있고, 위에 하늘이 있고, 밑에는 뭐죠? 땅이 있어요. 하늘은 위에만 있고, 땅은 밑에만 있어요. 그러니까 둘이 만난다, 안 만난다? 안 만난다. 그렇죠? 그래서 수지비. 똑같은 비예요. 비인데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수지비. 수, 물 숫자. 그 다음에 땅 지자. 자, 땅 위에 물이 있는 건 어때요? 물이 땅을 적시면서 흘러가죠. 우리가 그래서 이 수의 특징을 우리가 명리학에서 뭐라고 그러죠? 윤하라고 그러죠. 윤하자, 윤하. 이게 적실륜자예요. 적실륜자 아래야자. 땅을 적시면서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땅에 물을 적셔주면 땅이 어떻게 돼요? 기름지고 식물들이 자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뭐예요? 친해요. 친하다고 볼수 있죠. 서로 적대적 감정 갖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는 뭐냐면 이 비자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비지만 요건보다 친하다. 친하다의 비고, 요거는 뭐예요?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천지비. 천지비는 천은 하늘에 있고 땅은 아래에 있으니 서로 만날 일이 없다. 그래서 천지비지만 요거는 이 비자를 쓰고, 수지비는 땅이 위에 물이 있으니 물이 흘러가면서 땅을 적셔주니 생명을 키우니까 두 땅과 물 사이는 친화가 있구나. 어울림이 있구나. 그래서 그때 비자는 이 비자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화풍정, 수풍정 같은 정이고요. 천지비, 수지비 같은 비자지만 한자가 다르다. 이거를 아셔야 돼요. 자, 이거는 이제 그렇게 기억을 하시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천수. 수천수는 위에가 물이고 아래가 천이에요. 하늘 위에 물이 있어요. 하늘 위에 있는 물은 어떻게 된다? 하늘 위에 있는 물은 아직 내리는 비가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가물었을 때 비가 내리길 바라죠. 근데 그 하늘 위에 먹구름이 있을 뿐이에요. 그 먹구름이 어느 순간 갑자기 냉동돼가지고 응결돼가지고 비로 화해서 비로 내려야만 우리 땅을 적셔주죠. 우리는 그 하늘 위에 물, 하늘 위에 이 물구름의 물기운은 아직은 우리가 쓸수 있는 비가 아니기 때문에 기다려야 된다. 비가 내릴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 이런 의미로 보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웨이팅, 기다림. 자, 먹구름이 끼어있는 모양이고, 수라는 장애물을 말한다. 위는 수고, 아래는 하늘이다. 그래서 수는 기다리다, 기대하다는 뜻이다. 운무가 가득한, 자욱한 상으로 물러서서 기다려야 할 때를 의미하다. 하늘 위에 구름이 끼어있는 새, 운무가 끼어있는 상태에다 의미한다. 그리고 하늘 위에 먹구름이기 때문에 아직은 비가 내리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비를 막연히 기다려야 된다. 그래서 어떤 일이든 참고 기다리면 귀인들이 도와주고 마침내 성공하게 된다. 남들보다 잘난 인물로 성장한다. 뭐 이렇게 보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하늘 위의 먹구름은 아직은 때가 아니니 비가 될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 그래서 수천수, 수는 기다리다 의미가 있다. 수택절. 자, 수택절은 위에 물이 있고요. 밑에가 연못이 있어요. 연못에 물이 있으니까 물이 어떻게 되죠? 연못으로 다 들어오나요? 자, 보면 수택절, 이 절도할 때 절자죠? 전략할 때도 절, 아끼다 할때 절이고요. 리미테이션, 리미테이션은 뭐죠? 이거는 한계죠, 한계, 리미테이션, 한계, 절도 있음, 정도에 맞다, 전략, 절제 의미가 있다. 감수가 위에 있음, 위에겠죠? 위에 있음. 물이 많으면 호수가 넘치고, 물이 적으면 호수가 고갈된다. 물이 호수 크기에 맞게 적당한 분량으로 있어서 절이란다. 자, 이 태계라고 하는 것은 연못이기 때문에 물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죠. 물 담을 수 있는 그릇에 위에 물이 있다. 근데 그 물이라고 하는 것은, 연못이 담을 수 있는 만큼만 물을 담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절도가 있는 것이다. 이런 의미로 이야기하는데요. 그래서 물이 호수 크기에 맞게 적당한 분량으로 있어서 절이라 한 것이다. 위는 물이고 아래는 택이다. 절은 절도, 규칙이나 제한을 의미한다. 전략을 의미한다. 연못 위에 물이 가득하니 물이 많으면 넘치게 하고 모자라면 흐르지 못하게 한다. 절도를 뜻하는 절을 궤 이름을 하였다. 절도를 지키려는 의미니 자기 분수에 넘치거나 부족한 일은 삼가라. 공경에 빠졌다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무리하게 생각하지 말고 제자리에서 시기를 기다려라. 절도 있게 기다려라. 쥐인 태기를 잘 판단해서 나아가라. 그래서 수택절은 결국은
이 연못이라고 하는 그릇에 맞게끔 물이 여기 오더라도 이 연못의 크기만큼만 물을 우리가 담을 수가 있는 것이다. 그 절도만큼만 할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수학 이제는 제가 안 해도 되겠죠? 자, 몇번 이야기했어요? 수학 이제. 수가 위에 있고 화가 밑에 있으니까 화는 위로 올라가고 수는 밑으로 내려고. 그래서 섞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화가 있고 수가 밑에 있으면 이거 뭐죠? 이거는 화는 위로만 가고 이거는 밑으로만 가죠. 그래서 화수 뭐였어? 이거는 화수미지였어. 결코 만날 일이 없어요. 이거는 뭐예요? 이미 만나면서 섞여버리죠. 그래서 이미 기자 써서 화수기제, 아니 수화기제, 화수미제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화의 성분은 위로 올라가는 성분이고 물은 뭐요? 밑으로 내려가는 성분이에요. 그러면서 만나냐 안 만나냐 그렇죠? 그렇죠?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천지. 천은 위에만 있죠. 땅은 밑에만 있잖아요. 천지비죠. 아까 비라고 그랬죠? 천지비. 서로 안 만나요. 천지비. 그런데 땅이 위에 있고 하늘이 밑에 있으면 뭐죠? 이거는 뭐죠? 하늘은 위로 올라가고 땅은 밑으로 내려오고 섞이죠. 그러면서 뭔가를 만들어낼 수 있죠. 그래서 이거는 지천태가 됩니다. 나중에 배우겠지만 지천태, 천지비, 화수미제, 수화기제. 이렇게 원리는 이게 내려가냐 위로 올라가냐 그 성질에 따라서 이게 결정을 하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지천태 천지비 맞을 거예요. 난 다음에 배우겠지만 그다음에 수화기제 화수미제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것 같아요. 자, 수화기제는 after completion 완성 기제 이미 마치다 중정응비 모두 덕을 갖췄다. 앞에서 수화미제에서 화수미제에서 살펴봤죠? 정의가 아니라고 했어요. 화수미제에서는요. 정의라는 것보다 135는 양이고 246은 음이어야 되는데 정반대로 되어 있다. 그랬죠. 자, 모든 덕을 갖췄고 위는 물이고 아래는 불이다. 기제라고 하는 것은 이미 일을 성취했다. 이미 물을 건넜다. 어려움에서 이미 벗어났다. 라는 뜻이다. 물은 위에 있고 불은 아래에 있으니 서로가 목적한 곳으로 건너갔다는 의미에서 기제를 그 이름으로 하였다. 이미 이루었다는 의미에서 기제이다. 이미 성취되었음을 뜻하므로 처음에는 왕성하겠으나 나중에는 쇠약해지는 용두사미격이다. 따라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 것보다는 현재 사업을 잘 지키고 발전시켜 나가도록 힘을 써야 되겠다. 자, 술의 둔. 이게 원래 이제 둔도 되고 우리 한자로는 준도 되죠. 근데 술의 준. 자, 보시면 물이 위에 있어요. 물이 위에 있고 뢰는 뭐죠? 우뢰죠. 원래는 우레가 위에서 치고 물이 밑으로 내려야 되는 거죠. 그런데 어쨌든 술의 준은 뭐냐면 difficulty at the beginning 시작해 시초에 어려움이 있다 그 말이죠. 시초에 어려움이 있다. 싹틈 나아가기 어려움 둔은 어려울 준 진칠 둔 그렇죠? 진칠 어떤 그 군대가 진을 치다 할 때는 둔이고 그래서 주둔군 할때 그렇잖아요. 주둔. 근데 이것은 어렵다는 뜻이기 때문에 준으로 읽어야 되겠죠. 그래서 수레의 준으로 읽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자, 위는 물이고 아래는 우레다. 두는 진치다, 막히다, 고민하다 뜻이다. 비가 내리고 천둥이 진동하는 상이니 새싹이 눈 속에서 봄을 기다리는 것과 같다. 두는 험난하고 어렵다는 뜻이다. 모든 일은 시기가 와야 이루어지는 것이니 조급하게 서두르면 반드시 실패하고 만다. 자칫 순환을 당하거나 긴 여행 중에 재난을 당할 염려가 있으며 금전이나 주거 문제로 문제가 많다. 근데 여기서는 지금 이 둔하고 요거는 맞지 않죠? 요거는 어려울 준인데 여기 둔은 뭐죠? 우리 천산둔 있었죠? 천산둔. 천산둔. 천, 팔간산 상현. 자, 이게, 이 괴, 천산둔이죠. 천산둔. 근데 여기는 수레의 준. 발음은 비슷하지만, 같은 둔둔 하기도 하지만, 어쨌든 준으로 읽기 때문에 수레의 준, 천산둔. 하늘 아래 산이 뭐예요? 둔. 험난하고 어렵죠. 그런 의미로도 쓸수 있다. 수레의 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수레의 준, 수레의 준은 이제 천둥 치고 막 비가 오고 그래가지고 새싹이 이제 세상에
나가려고 하는데 그게 넉넉치 않다는 정도로 의미를 파악하면 될것 같습니다. 천산둔, 수레준. 우리는 일단 개명만 이렇게 외울게요. 천산둔, 수레준. 그다음에 수풍정. 아까 설명했는데, 처음 했죠. 자, 수풍정은 수가 있고 밑에 풍이 있죠. 바람이 기포가 물 위로 뽀글뽀글뽀글 올라와요. 그럼 뭐예요, 이거? 밑에서 물이 올라오는 거 아니에요? 물이 땅에서 우리가 우물 파면 밑에서 물이 막 올라오면서 기포가 발생하는 현상이 생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바람이 물 밑에서 막 기포가 올라오면 밑을 뚫어 놓으면 뭐다? 물이 올라오겠구나. 뭘 만들 수 있다? 우물을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수풍정 이렇게 하면 되겠죠. 영어로는 well, 우물이죠. well. 자, 감수 아래 손이 있는데 손은 들어감이나 나무를 의미하는데 우물에 두레박을 넣어서 물을 퍼올리는 상이다. 그런 의미보다는 이 풍이 물이 나오는 기포로 보셔가지고 그 물이 뽀글뽀글 올라오는 모습. 그러면은 거기다 우물을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수풍정 이렇게 해도 되겠죠. 제 생각입니다. 위는 물이고 아래는 바람이다. 정은 우물을 의미하고 두레박을 뜻한다. 바람이 물 밑에 있다. 바람이 깊은 곳까지 통하는 모습이니 우물을 뜻하는 정을 그 이름으로 하였다. 우물물을 퍼 올리려면 두레박이 필요하고 노구가 필요하다. 퍼내고 또 퍼내도 마르지 않는 샘물이니 큰 부자의 기운이다. 우물 속의 물은 거역하지 않고 순종하는 미덕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중수감. 자, 수가 두 개죠? 물이 두 개입니다. 그쵸? 중수감. 또는 가미수. The abysmal water. abysmal water. 요거는 우리가 시면이라고 하죠. 시면. 깊을 심자 써서. 뭐는 이렇게 쓰죠? 시면. 깊은 어비스. 저기, 영화도 있었죠? 어비스.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어쨌든 시면. 그래서 위엄. 함정. 위도 물이고 아래도 물이고 물이 겹쳤으니 수를 그 이름으로 하였다. 두 소성께 모두 음요 중간에 구덩이가 양요에 빠졌다. 그렇죠? 일감수 중요한. 자, 이 양이 중간에 음에 다 빠져 있죠. 모든 일은 지나치면 위험이 빠지게 된다. 실패, 좌절, 파산, 병고 등의 어려운 일을 뜻한다. 험한 일이 거듭되는 것을 뜻하니 매우 곤란한 지경에 이르고 곧잘 재난을 당함으로 항상 조심하고 분수를 지켜라. 물이 많으면, 물이 범람하면, 물로 인한 그런 어려움이 있겠죠. 수액이라고 하죠, 수액. 물로 인한 액땜. 그러니까 조심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수상건을 보겠습니다. 자, 수상건은 이 거리, 절뚝발이, 그거는 절뚝발이 나아가기 힘들다, 멈추다라는 뜻이다. 그래서 obstruction은 방해죠, 방해, 방해물. 수상건. 자, 물이 있고요, 산이 있어요. 산 위에 물이 있으니까 어렵죠. 산 위에다 물을 갖다 놓는다는 게. 자, 절뚝발이고 나아가기 어렵고 물과 산이 가로막고 있는 상황이다. 위는 물이고 아래는 산이다. 산 위에 물이 있으니 산을 넘으면 다시 물이 앞길을 막고 있는 형국이다. 산 위에 물이 있으니 산을 넘었는데 다시 물길을 막고 있다. 나아가기가 불편하니 절름발이라는 뜻을 가진 건자를 쓴 것이다. 그 이름을 한 것이다. 산 위에 물이 있는 형상으로 길이 막혀 진퇴양난의 공경에 빠진 수가 있다. 진퇴양난. 나아갈 진자. 퇴. 양. 어려울 난자죠. 어려울 난자. 진퇴양난이 빠질 수가 있다. 그다음에 수지비. 수지비는 물이 있고요, 땅이 있어요. 땅 위에 물이 있으니 얼마나 좋아요. 땅을 촉촉히 적셔주고 가죠. 그래서 이 비자는 친하다 그 말이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천지비는 만나지 않으니까 이 비자 쓴다고 그랬어요. 자, holding together, 같이 묶어준다 그 말이죠. 서로 같이 이어준다, 친해진다. 화목, 비는 친해짐, 화목함의 뜻이다. 왕과 백성, 위는 물이고 아래는 땅이다. 비는 견주다. 원래 견주다, 견줄비자죠. 비교하다 할 때. 그래서 우리가 비교하다 할때 이렇게 쓰죠. 비교. 비교. 견주다에 비교하다. 이런 뜻이다. 인화의 뜻이다. 근데 여기서는 친해지다. 그 말이죠. 친해짐, 화목함의 뜻이다. 물은
낮은 것으로 모여 뇌를 이루고 힘을 합친다.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끼리 집단을 이루어 서로 돕고 협력함으로 비위를 괴이름을 한 것이다. 타인의 도움을 얻게 되니 순조롭게 뜻을 이룰 수 있다. 대문, 장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건 제가 인터넷에서 가져왔는데,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한번 이 수에 관한 건데 한번 종합 정리를 해볼까요? 자, 자꾸 반복하는 수밖에 없어요. 저희처럼, 저처럼 처음 공부하신 분들은, 아신 분들은 필요가 없는데, 저희 이제 처음 공부하신 분들은 부지런히 반복, 반복. 이거밖에 없어요. 수. 자, 감개가 수다. 몇 번? 6번이다. 5번은 손개. 4번은 진개. 그쵸? 자, 1번이 검개. 검개는 천이다. 수천, 뭐죠? 수천? 하늘 위에 먹구름은 뭐다? 하늘 위에 있는 이 물은 아직은 내리는 비가 아니니 뭐이다? 수천수 기다려라. 웨이팅했죠? 두 번째, 택괴. 택괴는 택이라고 읽었죠. 택은 수택, 뭐죠? 그 연못 크기만큼만 물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물이 뭐가 있다? 절도가 있다. 수택절. 3번, 3번, 리죠? 리는 화죠. 그러면 수화. 수화 뭐야? 수화면은 기재죠. 화수 미재고 기재. 자, 4번은 진깨죠. 진깨는 뭐죠? 우레죠. 우레는 술에 준. 술에 준. 어렵다. 그 말이죠. 물과 번개가 있으니 어렵다. 나아가기가 어렵다. 그 다음에 우레와, 지금 물과 수산도 마찬가지죠. 그 다음에 5번에 손깨죠. 손깨는 풍이죠. 그래서 수풍정. 물 밑에서 바람이 나온다. 기포가 나온다. 뽀글뽀글. 그래서 우물을 만들 수 있다. 화풍정도 있지만 그때는 서정이다. 말씀드렸고요. 자, 6번은 감개고 수죠. 이거는 중수. 수가 두번 돼서 뭐다가 된다? 감이 되죠. 감이수. 이렇게 되고요. 다음 7번은 감개죠. 감개는 뭐다? 산이죠. 산 위에 물이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수산건. 어렵다. 절뚝발이, 절뚝발이건이죠. 그래서 어렵다. 나아가기 힘들다. 8번은, 공개죠. 공개는 뭐죠? 지죠. 수지. 땅 위에 물은 땅을 적셔서 갑니까? 어떻게 해요? 신하다. 그쵸? 이, 신하다. 이 뜻의 수지비.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이렇게 해서 감개에 관한 것을 봤습니다. 마치겠습니다.